월급은 언제 오냐. 사장님 월급이 안 오른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위 정해주는 남매 이름하여 순정 남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순정남의 주인장 정이고요. 저는 순입니다. 순이님 네. 혹시 반려동물 키우실까요? 저 완전 키웁니다. 뭐요? 저희 내복이라고 네. 유기견이에요. 아~ 올레자에 복복 써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복이 왔다 해서 내복이 어~ 키우고 있어요. 종이 뭐예요? 그 다문화견이라고요. 아, 요즘에 또 다문화견이라고 그러는구나. 네, 네. 순이님처럼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나 네. 또 그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맞아. 더욱더 뭐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나의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맞춤 사력,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종희 씨, 혹시 반려견 사료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왜 그거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거. 아, 어, 그쵸? 그 갈색 알갱이. 요거 이렇게 딱 손으로다가 아, 내가 먹으면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아이들 주는 네, 거. 양보하세요. 네, 우리가 처음 반려견을 키울 때 가장 고민되는 게 사료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마트 가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포장지에 있는 갈색 알갱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식 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캔 모양의 그런 사료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게 습식 사료입니다. 아니, 건식 사료는 일단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네. 되게 뭐 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쵸? 제일 흔하게 먹이는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동그란 알갱이로 쌓여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정확한 양을 내가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알갱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관이 그쵸? 훨씬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습식 사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찾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밥상 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 아니, 월급은 언제 오냐. 사장님, 월급이 안 오른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사장님. 그리고 건식 사료는 이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관은 편하지만 네. 또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뭐랄까, 그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 사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식 사료만 계속 먹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수분이 부족하니까 꼭 그 옆에 물도 같이 두셔야 됩니다. 습식 사료는 수분이 충분히 함유가 되어 있고 풍미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아주 그냥 환장을 합니다.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덕분에 칼로리가 낮은 편이어서 우리 강아지가 조금 살이 쪘다 하시면 습식 사료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싸다는 거. 맞아요. 좀 많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습식이 한번 개봉을 해버리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보관을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보관 쪽으로 따져봤을 때도 불편하다는 거. 말라요.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습식과 건식의 장단점 따져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더 환장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맞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 주머니 사정에 적합한 사료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나이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아, 그럼요. 뭐 아기 때는 이유식, 또 어린 때는 그렇게 달달한 게 땡겨요. 그리고 청년 때는 무조건 고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채소 음식에 플러스 영양제 그렇게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나물밥이 정말 싫었는데 그렇게 싫었다. 와, 이제는 절밥에 환장을 합니다. 건강에 아유 그냥 푸릇푸릇한 게 막 들어가요. 아니 사실 우리 뭐 사람도 그렇듯이 당연히 아이들도 아니 그 똑같은 거 계속 먹게 되면요 일단 질리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성장에 영양적으로 따져봤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 한 브랜드 사료 우리 애들이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거의 막 10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먹이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괜찮겠냐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나의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맞춤 사료 꼭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체크리스트 그 두 번째
생애 주기에 맞춘 사료 선택법. 첫 번째로 아기. 어우 너무 귀엽잖아요. 보통 1년 미만의 아이들에게 딱 좋은 사료 구별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이빨이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의 사료를 먹이시는 게 좋아요. 딱딱한 건식 사료보다는 습식 사료를 먹이시는 게 좋은데 우리 순정남매를 보기 전에 이미 건식을 샀다 하시면 물에 불려서 주시면 돼요. 아, 그것도 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시기에는 면역력 발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타민C, 네. 비타민E, 베타카로틴 같은 이런 영양소가 함유된 사료를 선택하는 게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성장기다 보니까 근육 발달해야 되잖아요. 아, 근육해야죠. 여기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성분까지 함유된 사료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성견용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네, 보통 이쯤 되면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소화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뭐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더 무럭함을 느끼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나 양질의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사료를 먹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노견이 됐다. 아까 레복이 몇 살이라고 했죠? 우리 레복 이제 한 8살이에요. 그럼 딱 이제 어르신. 그 털 색깔이 좀 바라고요. 아, 그럼요. 눈이 약간 하얘져요. 마음이 짠합니다. 맞아요. 그런 노화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잘 챙기셔야 돼. 그렇죠. 영양 이런 거. 그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인성분 있죠, 인성분. 그 인성분이 들어간 사료가 아니라 좀 적게 들어간 사료를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인성분을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면 신장 기능이 오히려 저하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노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요즘 반려동물 사료 수요가 많아진 덕분에 사료 제조사에서 반려동물의 그 시기별로 맞춤형 사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문 매장에 가시면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나의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사료를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사료 포장입니다. 아니 포장? 포장 왜? 누구 손님 왔을 때 예쁘게 보이려고? 디자인 예쁜 걸로 골라다 이런 겁니까? 오브제가 아니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사료를 고르는데 사료 포장을 신경 쓰라는 말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료 비용을 아끼려고 큰 포대자루에 담은 사료 말고 이렇게 쪼개 먹을 수 있는 사료로 선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쟁여두고 싸다고 그냥 한 포대 사가지고 맞아요. 거기다가 그냥 바가지 하나 딱 박아놓고 그렇죠. 그렇게 먹이지 말란 얘기군요. 아, 맞아요. 예. 반려견의 사료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알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수록 어떻겠어요? 세균이랑 곰팡이가 안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장지와 내용량을 확인을 하시고 딱 적정량이 들어간 사료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 지금 방금 그거 떠올랐어요. 뭐야? 노래방 새우깡 있잖아요. 아, 인간 사료요? 이따만한 거 하나 퍼주고 거기다 계속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좋다고 먹잖아요. 애들이 어쩌겠어요, 속으로. 그 노래방 새우깡 드신 분들 아시죠? 그 막 이제 취해가지고 노래 부를 땐 몰라. 모르죠. 다음날 맨정신에 아침 먹으면은 뭔가 눅눅하고 좀 맛이 퍼석거리면서 이상해요. 짬내 나고요. 그 아이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막 5년, 10년 동안 그 노래방 새우깡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끔찍하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포장도 따져보시고 영양 성분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요 점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전문 매장 가셔가지고 막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보시다 보면은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일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료 바꾸실 때 요 세 가지만큼 정확하게 기억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정이가 저희를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순정남의 마지막이었는데 어떠세요, 정이님? 자, 뭐 저는 떠나더라도 이 순정남매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개편해서 돌아올 예정이고, 그리고 제 자리 역시도 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파릇파릇한, 그리고 순희 씨가 이렇게 지고 흔들 수 있는 꼭 연하의 패널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제가 떠난 마당에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눌러주십시오.